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인 거예요. 네, 저희 강의를 한동안 안한것 같습니다. 거의 무사히 휴식 바빠가지고.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바이엘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이엘은 이제 저희 해드린 만큼 일단 하셨으면은. 이제 우리 기다리면서 연습 많이 했었을 거라 믿고, 맞아요. 이제 코드로 우리 내 맘대로 진짜. 우리 원래 취지가 내 맘대로 칠수 있는 네. 그런 반주를 배우기 위해서 여지껏 바이엘을 배워왔잖아요? 저희 이제 오른 높은 음자리 표는 마스터 다 그럼요, 하셨잖아요. 그러면 됐죠, 그럼요. 뭐. 이제 코드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드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이제 코드로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해보겠습니다. 네. 반주를 할수 있는 분위기 너무 좋다고요? 저희 토끼로 좀 찍어봤어요. 좀 토끼로. 분위기를 바꿔봤어. 사람이 안 바뀌니까. 네. 마스크도 저희 이제 다 벗고. 네,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봤고요. 늘 이런 분위기로 가든지 뭐 한번 찍어보고 네. 반응이 좋으시면 근데 네네. 코드, 저는 좀 코드 반주 다른 교회 반주자님들하고 좀 다르게 제가 좀 특이하게 하잖아요. 마치 클래식처럼. 그죠, 그죠, 그래서 그죠. 뭐 이제 뭐 그래도 도움이 아주 안 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재미로 네, 겸사겸사 그냥 봐주셨으면 재미로 기본 좋겠습니다. 코드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운 네. 것까지 나가는 걸로 일단 다장조를 시작해서 네. 막 플랜 몇개 붙고 막 이런 것까지 반주하는 그 기간이 또 길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잘 아시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런 거. 네네. 쉽게 칠수 있는 거, 그 신나게. 욕심을 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드 기본 코드 이제 짚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C하고 F, F하고 G. G 지금 보니까 딱 그거 세 개만 나오거든요. 아우, 그럼 외우는데요, 이제 외우는데. 먼저 코드가 뭔지 이제 코드 뭐 화음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조건 일단 외우시면 되세요. 우리는 네, 외워서 저희는 그냥 주입식으로. 치는 걸로, 연주하는 걸로. 그래서 뭐 코드 그거 강의는 다들 저기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 들으시고 저희는 보면. 이제 기본만 하겠어요. C 코드 하면 그냥 도미솔 네네. 외워주시면 돼요. 도미솔. 맞아요. 도미솔 C 코드. F는 파라도. 근데 이제 파라도인데 도파라도 되고 라도 파도 되는 거예요. 자, 그쵸, F가 그쵸. 파라도 있으니까 이거 세개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손의 위치에 따라서 네.편하게 F함을 누를 수 있는 그쵸 아시면 될것 같아요. C 코드는 원래 도미솔부터 쌓는 게 맞지만 도미솔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응용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니까 그냥 그쵸. 정석대로 도미솔, 그쵸. 파라도, 솔시레 이렇게 외우시면 그쵸. 돼요. G 코드도 네네네. 그래서 이게 코드의 가장 기본은 한 마디 전체를 누르는 거예요. 그쵸, 자, 그쵸. 이제 응용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좀잘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 집중! 네. 자, 그러면은, 자, 네. 어두운 밤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마디씩 네, 한 마디씩, 네 박자씩 한마디에. 코드를 하는 걸 이제 첫 줄만 해볼게요. 네. 기본이에요. 거의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그쵸? 박자 셀 때가 막 어려우시니까 그냥 저 처음에 칠 때는 하나, 둘, 셋, 넷을 그냥 쳐줬던 것 같아요. 하나, 둘, 네, 셋, 요게 넷, 이제 가장 이렇게. 기본이에요. 그쵸, 그쵸.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쿵짝짝짝이거나 짝짝, 쿵짝짝. 4분의 쿵짝짝짝. 3박자면 쿵짝짝인데, 요거는 이제 4분의 4박자니까 얘는 네번 들어가겠죠. 베이스를 눌러주고 나머지 쌓는 화음 두 개를 짝짝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해볼게요. 두 번째 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많이 됐죠? 그렇죠. 오늘은 두 네. 가지만 배워요. 두 아니, 가지는 저는 정말 다 나가요. 아, 다 일단은 다 나가려고요. 해드려야죠. 역시 네, 욕심은 욕심 안, 많아가지고. 안 받겠어요. 일단 근데 아마 두 번째까지만 성공하셔도 됐고, 이제 그 네. 다음에는 아르페지오의 영역이 넘어가니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거 아시죠? 아르페지오는 영어인데요. 어려운 그냥 단어 풀어, 아니에요. 그냥 푼다는 풀어서 얘기예요.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도미솔도 그렇고, 파라도. 원래 우리 도미솔까지만 배웠는데, 막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도를 누르시면 돼요. 그냥 높은 네. 도를 또 쳐주시면 된대요. 네, 요거는 네네. 너무 신나는 곡에서는 좀 어울리지는 않은데 핀잭잭이 어울리죠. 어두운 밤에는 사실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은 한번 해볼게요.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르페지오는 이런 방식 우리 다 어울리죠. 맞아요, 다 맞아요, 어울리고. 맞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3박자 그러니까 3분 3박자면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아르페지오? 오늘은 4박자만 네. 알겠습니다. 3박자는 네. 3박자 나올 때 다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거고. 이제 저는 좀 이제 특이 이제 이거 기본은 이제 이 정도 세 가지 네,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 네. 한다 하고 이제는 약간 원래 뭐 꾸밈은 지금부터 이런 거 나가는 거는 이제 원래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조금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네. 내가 손이 자유롭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 따라서 손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맨손은 여기 정도까지 하셨으면 이제 오른손을 또 반주로 나가야 돼요. 오른손을. 오른손을 계속 이렇게 치셨는데 초보자분들은 바이에를 내가 막 바이에를 꼈다 이러면 이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거 세 개를 잘 응용을 하시고요. 아, 욕심을 본인도 보면서 욕심을 내지 말래요. 응용을 하시 여기 세 개만 잘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나는 좀 체르니 좀 나간다. 그럼 이제는 화음을 어디다 쌓냐? 오른손에 쌓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오른손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밑에 당신 눈 속에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네. 응용도 맞아요. 했고 왼손 박자도 제가 응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듣기 너무 신나요. 그쵸 그쵸.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 점점 재밌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애드립도 이제 넣는 거죠. 애드립도. 애드립까지는 이거는 그냥 이제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계속 해드릴 거니까 아 내가 반주를 배우면 이 경제까지 오를 수 있구나.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이제 이제 두 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네. 두 줄 마지막까지 가면 내가 마지막 줄까지 했을까 봐 이런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네. 내가 계속하면 저 마지막 줄처럼 할 수도 있구나 그럼, 이렇게 그럼, 그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오주여 당신께도 한번 네. 좀 화려하게 네. 제가 좀 특이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제 반주자님들 이렇게 안 이걸 하세요. 이걸 따라 하시려면 이렇게 안 엄청난 하세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 아니, 거예요? 아니 어디서 노래를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제가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제 반주하면 어디서 노래를 들어가야 되는지 네, 신나는 걸로 듣는 네. 걸로 네, 그럼 뭐 신나게 듣는 걸로 네, 애드립을 네, 좀 네. 넣으면서 맞아요. 하면은 너무 가운데 음역에서 하지 말고 끝에서 약간 이쪽 베이스를 한 번씩 쳐주면 되게 멋있어요. 이거 제가 참 해볼게요. 네. 기본 반주인데 요거는 네. 그냥 들으면서 들어보세요. 저희가 편하게. 배웠던 응용이에요. 맞아요? 오늘 너무 필 받으셔서 네. 처음이라.
네 박자 누르는 거랑 쿵짝짝짝이랑 아르페지오 세 개만 지금 그죠. 했어요. 근데 이제 음역대를 요 아래에서 좀 이제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런 음역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또 되게 약간 애처롭게 하고 싶으면 올라가시면 돼요. 애처로울 때는 올라가. 우리가 처음은 올라가 볼게요. 하니까 되게 좀 약간 애처롭죠. 근데 아르페지오도 했는데 되게 한 박자씩 천천히 해서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한 박자씩 아르페지오 해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 제가 좀 욕심 많이 부렸는데 너무 많이 부렸어요. 일단 기본으로 하셔야 될 건 다시 짚어드리자면 다시 한 번만 다장조 음에서는 C 코드, F 코드, G 코드를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아, C는 도미솔, F는 파라도, G는 솔시레. 그리고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한 마디에 네 박자씩 누르는 건데 베이스 포함해서 하음 누르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은 이제 연주하시면 돼요. 본인이 오른손 악보는 보실 수 있으니까 연주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섞은 게 쿵짝짝짝짝짝 섞는데 처음에는 쉽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나 좀 막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베이스를 아래 내려가시면 돼요. 이것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아르페지오를 오해하실까봐. 교회 음악 같은 경우는 여기 베이스를 좀 활용을 하시면 그쵸. 좀 웅장하게 들리면서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도미솔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첫 도만 그냥 베이스만 그쵸. 그렇지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렸어요. 이렇게 네. 지금 두 박자씩 제가 이제 눌렀는데도 이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울리죠. 네, 요거는 곡 자체가 좀 빠르게 불어야 신나는 거 빨리 해서 이렇게 쳐야 돼요. 쿵짝짝으로 그냥 빠르게 치시는 게 제일 신나는 거 같아요. 이건 근데 어려우세요. 제가 지금 박자를 리듬을 섞었기 때문에 반주법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박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막 정신이 혼란이 오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예. 기본적으로 그쵸. 정확하게 그쵸. 하나 둘 셋 넷 쿵 그렇죠. 하나 쿵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이렇게 연습하시면 어느 맞아요. 순간에는 얘가 눈에 확 들어오고 손도 조금 자유로워져. 그때는 이제 조금 우리 선생님처럼 자유롭게 그쵸. 그 요 박자를 이제 또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박자를 그러니까 이게 피아노가 이제 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쵸.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리듬은 처음부터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연습하다 기본 보면 박자 패턴대로 네네. 좀 하시면 나만의 네. 또 이렇게 땅김음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그렇죠. 나만의 흥이 재즈 스타일로 갈 수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클래식처럼 부드럽게 갈 수 있거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 당김음 이렇게 당김음 반주를 하시려면은 그렇죠. 조금 반주를 그래도 몇 달 정도는 손에 좀 익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김음이 이렇게 저처럼 당김음 반주가 네.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한 곡 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쵸. 연습을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좋아요.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뭐 이제 너무 연습을 해서 지겹다 그러면 같은 음역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다장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비슷한 걸로 좋아요. 갔다가 곡을 섞어서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네.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 또 지겹지 않게 그럼요. 여러 가지 재밌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 이제 코드로 나만의 반주를 진짜 칠 수 있는 네. 그런 한번 시스템으로 이걸 교육 이제 방법 배운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아니 배우는 거 아니죠. 구경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즐기면서 그냥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드리려고 맞아요. 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기획한 이유는 사실 반주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좀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면 우리는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반주거든요. 저는 항상. 우리는 저 혼자 이렇게 삘바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네. 마음대로잖아. 내 마음대로 치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도움 되실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반주하실 분이 없다. 내가 꼭 근데 반주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반주는 되니까. 기본 반주는 되시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 특징이, 작은 교회는 멜로디를 다 눌러드려야 돼요. 그렇죠. 안 눌러드리면은 노래가 안 들어오는데, 큰 교회는 이걸 잘 못 찾아들어. 네, 파트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반주 하시면 안 되거든요. 피아노 혼자 밝게 나가면은 이제 막 음을 못 찾겠어요. 끝나는 나오죠. 거거든요. 반주가 끝나는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데. 맞아, 맞아. 아주 작은 교회거나, 자기 혼자 맞아요, 이제 막 흥을 막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맞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작은 교회나, 네. 혼자서 막, 나 혼자 막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당분간은 좀 C코드에서 그러면 재밌게.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첫날이라,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라. 여기까지만. 말이 많았어. 그렇죠. 너무 흥분이 돼서. 네. 저희도 막 이렇게 또 막 또 다시 이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C, F, G. 코드로 해서 그냥 쿵짝짝 기본 세 개지 기본 세 가지 그러니까, 안주로 그러니까 한 마디 다 누르는 거 그다음에 쿵짝짝짝 스타일 그다음 아르페지오 요 세 가지는 세 가지만 아주 가짜 반주의 기본이니까 네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 뭐 또 짚어드려야 되나 계속 해드렸는데 헷갈려요 지금 네.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 볼게요. 자 제일 기본적인 반주 그걸로 한번 그냥 기본적인 반주로만 기본적인 걸로 제가 한번 그냥 섞어서. 네, 섞어서. 그 세 개만 섞었을 때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스탑을 해서 보시면, 요번 어디서 제가 응용, 그 세 개를 응용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네네. 오른쪽은 안 섞겠습니다. 오른쪽은 안 들어갈게요. 네, 오른쪽은 정확하게. 애들이 막 전혀 안 하겠어요. 왼손만. 네. 왼손만. 빨리 다시 소리가 너무 안 눌렸어요. 취향은 좀 아니긴 한데 더 신나야 되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좀 화려하게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듣는 걸로. 아니에요. 저들이 안 부를게요. 저들이 안 부를게요. 네네. 저들이 한 번. 네네. 신나게.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꺼지는 걸로. 하는 걸로 중간에 이제 가다가 네네. 꺼지는 걸로. 네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귀엽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해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